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 보시고 굉장히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너무 정치적인 얘기와 정치색을 두근해서 그런 내용으로 댓글을 달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정도를, 그리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저를 아시고 또 뉴욕 기다리쌤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미국에 와서 생활한 지가 벌써 한 26년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도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을 중복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미국 생활의 또 아버지로서 그러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국에서 군대 만기 전역을 했고요. 또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애들을 미국에서 출생을 시켜서 아들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들을 한국 국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올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빠라는 입장에서 한국 군대를 생각을 안 하고 또 한국의 국적을 올리게 되면 군대 걱정을 안 하고 제가 올렸겠습니까? 많은 현재 이러한 이슈가 상당히 관심 대상이 되고 계시고, 저 또한 한 사람으로서의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딸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녀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는 다 장성을 시키시고 여러 형태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제목의 영상처럼 현재의 제목에 따른 현재의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대 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부분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무시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이 돼서 로봇이 국경을 지키지 않는 한 군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유승준 씨,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불러야지만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스티브 유라는 이 예전에 19년 전에 우리 한국을 들썩들썩하게 했었던, 인기 많았었던 연예인인 이 스티브 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제 영상으로 할 말을 다하겠다. 나는 이제가 연예인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연예인이 아닌 입장에서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되겠다고 한 영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의 이슈가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정치적인 얘기, 그리고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어떠한 순화되지 못한 언어, 그러한 내용으로는 댓글을 좀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나누실 수 있는 의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영상을 내보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의견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요. 함께 하시는 뉴욕 기다리쌤을 시청하시고 애청하시고 또 한국인이면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유승준 사건, 유승준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또 잊혀지고 있을 만한 시간도 됐기 때문에 19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승준 하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유승준이란 이름을 듣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춤과 또 노래가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감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오갈 정도로 유승준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유승준 씨가 그 당시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군입대를 약속을 했었죠. 팬들과의 약속도 하고 또 그러한 내용이 전체 대한민국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조용히 미국 가서 취득을 한 후에 대한민국에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제 유승준 씨는 그에 대한 또 불만, 또 해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또 들어오기 위해서 입국을 하던 중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2002년도에 입국 제한을 했습니다. 시민권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스티브 유는 금년 3월에 대법원에, 내가 왜 대한민국을 못 들어가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비자가 발급이 거부가 됐죠.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소송, 재소송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저께 이틀 전에 올려드린 제 영상을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면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버리면 더 이상 한국 들어오는 데 있어서 쉽지 않게 하겠다라는 김병주 의원,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대장, 별 4개인 대장 출신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김병주 의원이 일명 유승준 방지법이라는 발의를 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저 또한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렸었죠.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스티브 유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는 내가 연예인이 아니니까 한마디 하겠다라고 해서 30분 정도 이상이 되는 영상을 발표를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한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영상에서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승준, 스티브 유는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으세요 라는 내용부터 초반에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제대로 정치도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인이 일개 연예인 한물간,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한물간 연예인 19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고 한물가고 유튜브와 지금 본인의 SNS 채널조차도 인기가 없는 한물간 연예인을 그렇게 들먹이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닌 이런 유승준이라는 이름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억울함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감정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같이 두고 옷까지 그렇게 입고 또 연출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왜 정치인들이 나를 두고 싸잡아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고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른말로 다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나 황제의 휴가권, 조국 아들, 조국 씨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비합리적으로 또 비일비재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가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감정이 굉장히 복받쳐서 이제 얘기가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언어도 순화되지 못하게 이제 벌써 감정이 섞인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먹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은 그러한 처신과 그러한 말투로서 그러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왜 관심을 두고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느냐, 정치나 제대로 하세요, 제발 정치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연예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유튜브에서 정치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는 제외 동포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제외 동포로서 한마디만 합시다 라고 얘기를 또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 정치 그따위로 할 거예요 정말? 당신들 정치 그따위로 진짜 할 거냐 라고 하면서 약간의 격양된 어조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김병주 의원의 병역 기피자 그리고 국적 포기자는 한국 입국을 금지시킨다라는 부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거 공산주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나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주의가 되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정치인의 행동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부분부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정치인들이 국민 사과를 해야지만 되고 사실 정치인들이 국민 사과할 일이 많은데 제가 왜 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정이 격양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까? 제가 국방의 의무와 제가 또 시민권을 따지 않겠다 이런 뭐 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내가 언제 국민과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제 따집니다. 이 따지는 부분이
사실 김병주 의원의 한 사람한테만 따진 것인지, 정치인을 두고 다 따진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다 들으라고 한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이브 윤은 분명히 제가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국민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예인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팬들과 제 팬들과 약속을 한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과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유승준 수단 이제 모습을 보시면 정말로 이제 본인의 감정 그동안에 억울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떳떳하다. 나는 다리를 쭉 뻗고 자고 있고 나는 편안하고 당당하게 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요.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감정이 한번더 업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말을 할게요. 저 연예인 은퇴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퇴를 하겠다는 게 나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퇴를 시키기 때문에 은퇴를 합니다. 나는 이제 연예인이 아니니까 할 말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따지듯이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많은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리를 못 뻗을 짓을 하고 살고 있지. 나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자고 있다. 내가 그 당시에 바로 탈로 날 거짓말을 왜 하면서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입국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당당한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의 농간 때문에 내가 입국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반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약속을 못 지켰다.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게 죄야?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게 그게 다 죄냐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얼굴 표정을 보면 감정이 격해져 있죠. 그리고 다시 타겟을 김병주 국회의원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이나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죠. 김병주 국회의원님, 의원님이 걸맞는 나라 일들 신경 쓰시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김병주 국회의원님, 의원님에 걸맞는 나라 일들 신경 쓰시고요. 당신은 빠지세요. 이런 일에 신경 써서 괜히 심기 건들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또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3월달부터 겪는 사태에 교회의 탄압까지 들어오고 예배조차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공산주의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얘기를 하죠.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다 지키고 사냐? 반말을 합니다. 너네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약속 안 지킨 거다 지키고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거, 내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 라는 얘기로 유튜브에서 스티브 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이슈,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가 본인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들썩들썩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렸었던 그저께 이틀 전에 김병주 의원이 말을 하고 발의를 했었던 영상,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링크 영상 한번 시청을 하시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스티브 유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사, 그에 대한 의견,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말, 이런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신 다음에 본인들의 의견을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고 남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 아니실까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해주시는 뉴욕 기다리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